현대차 완성차 판매 27만 5044대, 국내 마이너스 26.4%, 해외 마이너스 10.2% 국내 공장 가동 중단으로 생산 차질 8만 대 서울 연합 뉴스 최윤정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사태로 현대자동차 2월 완성차상 초유의 공장 전면 가동 중단까지 벌어지며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국내외 수요도 흔들린 탓이다. 현대차 국내 판매는 4만 대가 깨지며 7년 반 만에 가장 적었다. 현대차는 지난달 완성차 판매가 국내 3만 9,290대, 해외 23만 5,754대로 모두 27만 5,044대라고 2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국내 판매는 26.4%, 해외 판매는 10.2% 감소했다. 국내 판매는 2012년 8월 3만 5,950대 이후 처음으로 4만 대 아래로 내려갔다. 제네시스 GV80 제네시스 브랜드 재고, 재판매 및 DB 금지 제네시스 GV80 제네시스 브랜드 재고. 재판매 및 DB 금지 국내 판매는 거의 전 차종이 감소했다. 세단 판매는 1만 5,507대로 19.8% 줄었다. 그랜저 하이브리드 모델 842대 포함이 7,550대로 2.2% 감소했지만 가장 선방했다. 소나타 하이브리드 모델 195대 포함 5,022대로 마이너스 11.6%, 아반떼 2,575대로 에서 48.2%다. 레저용 차량 RV는 9,616대로 30.2% 감소했다. 산타페 2,978대 에서 57.6%, 펠리세이드 2,618대 마이너스 54.6%, 투싼 1,534대 마이너스 41.8% 등이다. 수소전기차 넥소만 443대로 515% 증가했다. 상용차는 그랜드 스타렉스와 포터를 합한 소형 상용차가 9,143대, 중대형 버스와 트럭을 합한 대형 상용차는 1,833대다. 제네시스는 GV80 1,176대, G80 783대, G90 683대, G70 549대 등 3,191대다. 현대차는 국내 공장 총 생산 손실은 약 8만 대라고 공시해서 밝혔다. 코로나 타격 받은 현대차 울산 공장 연합 뉴스 자료 사진. 코로나 타격 받은 현대차 울산 공장 연합 뉴스 자료 사진. 현대차 2월 해외 판매는 북미와 유럽 등 선진 시장에선 호조였지만 중국 시장이 위축되며 전체적으로 감소했다. 지난달 중국의 전체 승용차 판매 감소율은 9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세계의 유례 없이 닥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역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조기 정상화를 위해 힘쓰겠다며 권역별 책임 경영 체제를 바탕으로 수익성 중심의 사업 운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에서 2월 누적 판매는 58만 9,869대로 작년 동기에 비해 6.6% 줄었다. 국내는 8만 6,881대로 에서 23.7%,
해외는 50만 2,988대로 마이너스 2.8%다. 표현대차 2월 판매.